안녕하세요. 먹고입니다. 저는 지금 단양 팔경중 일경인 도담삼봉으로 들어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곳에 있는 매운탕 맛집 강별식당에서 소가리 매운탕을 먹을 겁니다. 이 집은 현지인들에게 맛집으로 꽤나 소문난 집이니까 관광차 도담삼봉을 들르셨다면 이 집에 들러서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물 매운탕 중에서 소가리 매운탕이 최고라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요. 자연산인데다가 귀한 물고기라 가격이 비쌉니다. 가성비를 따진다면 내기 매운탕이나 닭고기 매운탕을 먹으면 되지만 특별한 날에는 귀하다는 소가리 매운탕을 먹어줘야 기억에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가리는 어떻게 잡아요? 그물로? 네. 도담삼봉 여기? 아, 지금 이제 가고 열었는데 그물로 잡아요. 그물로? 왔겠지 뭐. 거기 가 있어요. 여기 휴일이 있어요? 있잖아요. 연속물요? 네. 점심시간에 거기 쉬는 시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쭉 하시는 거야? 네. 식사 어떻게 하시는 거야? 식사는 돌아간다는 데 식사. 아, 돌아간 데서 하시는 거? 네. 아직 쉬지 않고 하시는구나. 자. 저도 일반적으로는 매기 매운탕을 먹곤 하는데 이날은 꽤나 오래 사귀던 친구가 안양을 떠나는 송별의 자리라 특별히 소가리 매운탕을 먹었는데요. 역시 쫄깃한 식감하며 소가리가 한 수 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도담삼봉이 바라보이는 강별식당에서 얼큰한 소가리 매운탕과 낯선 한잔, 여러분 어떤가요? 동 땡기지 않으십니까? 아유, 사이즈가 돌렸어. 많이 쌓여있진 않은데.
멋있네. 멋있지. 좀 더, 거기 좀 더 왔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